방위사업청이 제13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양산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은 개전 초 적의 공격을 최단시간 내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하의 갱도진지에 타격을 주는 유도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진행하며 총 사업비는 약 3,200억 원입니다.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K2 흑표전차의 3차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K2 전차 양산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데 지난 2010년 시작해 내년까지 약 2조 8,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